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짚을 것들은요, 김종인 비대위 물 건너 갔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미래통합당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권력투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면의 것들을 좀 알아보고, 미래통합당은 벌써 권력투쟁이 됐다는 것은 뇌를 바꾸기 전에는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검찰, 채널A 압수수색 문제 뭐 등등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 편집할 때 지금부터 뭐짤 영상 만들어도 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 물 건너갔다. 우리 먼저 곽동수 선생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맨날 이렇게 어떤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꾸 러브콜 받아요? 나이도 많이 받으시는 분 있는 분이신데. 일단 당내에서는 원로라는 소리를 듣는 70대 이상, 80대가 되게 되면 무언가를 갖고 있을 것이고, 현역으로 하면서 선문답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방향이 안 맞거나 적절한 공천이 아니었거나 심지어 자기가 셀프 공천을 들어갔어도 그게 당을 새롭게 하는 과정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팔다리 잘라내고선도 민주당이 똑바로 가겠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게그 전에 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박근혜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 통합당을 새롭게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모셔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황교안 체제의 머리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황교안 체제가 있었던 지도층이 죄다 지금 선거에서 떨어진 거죠. 심재철 역시 낙선을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조경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최고위원이지만, 신보라도 최고위원이지만, 이 양반들 보기에는 저당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는 80대 아저씨가 와서 뭘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규정을 들고 나갑니다. 이 상임정국이라는 데서 8월 말에 당규에 돼 있는 게 당대표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뽑게 되면 4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규정을 없애야 되는데 못했던 거고, 넉 달짜리 비대위 할 거면 난안 하고 본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가야 된다는 게 김종인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홍준표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젊어져야 되고, 40대 기수론도 나와야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홍준표도 방향을 바꿨죠. 저 양반 범죄자다. 내 앞에서 딱두 마디 했더니 풀어서 술술 불더라. 이러면서 공격되니까, 김종인 입장에선 나는 더 이상 이 당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없다 라고 한 상태. 지금은 당을 봉합하라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맡기려고 했더니 당을 쪼개는 데 일익하고 있어서 그 미래통합당이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인데 지금 통곡당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미래통합당 자체만으로 103석과 그쪽에서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나갔다가 무소속으로 원래 자유한국당인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의당까지 굳이 합치자면 110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져이 더 깨져야 더 세력도 약해지고 정신을 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103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제 맞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몰아주셨고 실제로는 투표율을 보니까 민주당이 48% 가져간 거에 비하면 미래통합당도 무려 41.5%를 가져갔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먹을 게 많다는 거. 그리고 민주 대통령한테 세번 졌지만 70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50년 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먹을 게더 많고 여기서 잘 수습하면 대권에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홍준표도 생각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에서도 뼈 아픈 그런 카드였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고 객관적인 거 찾다 보니까 당내 분란을 그나마 그 명분으로 잠재워줄 카드가 김종인밖에 없어서 그때 모셔온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김종인 비대위에서 그때는 저 국보이죠. 전두환과 함께했던 그 브레인 그 브랜드를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잘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운데 있는 국민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카드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심지어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 카드까지 내세우신 분이니까 뭐 좌우에서 서로 이렇게 공들이려고 했는데 저는 버릇이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쪽 저쪽에서 상황을 이렇게 모셔오다 보니까 아주 쉬운 말은 자뻑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네. 너무 자뻑에 빠져있죠. 진짜 당을 위한다면 전권이나 무기한을 요구할 게 아니라
8월 말까지 4개월이라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이 거부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김종인의 말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 고쳐서 뭐 할 건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후 대선까지 가서 쓸만한 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원내대표 뭐 당대표 이런 거 빼고 나는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당을 만들고 싶어. 근데 지난번에 출마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폐기해야 될 카드지. 그러면서 유승민하고 지금 뭐 홍준표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반색하면서 김세현도 사실 부산시장에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그래서 40대 기술을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당내에서 새롭게 세력을 지지 못했던 TK나 PK가 아닌 사람들도 꽤 됩니다. 정진석이나 뭐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도 좀 다른 데서 움직여볼까 하고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대선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세력들은 야 저게 대선까지 가게 되면 난 후보도 안 되고 지금 사실 어렵게 홍준표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동정을 해줘야 되는 게 그 당 소속도 아닙니다. 근데 입만 열면 우리 통합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통합당 내에서 제발 우리 당이란 말 좀 쓰지 말라고 얘기를 대놓고 했었습니다. 근데 공천받을 때까지 세 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향 안 됐다가 양산 간 됐다가 차라리 양산 가서 열심히 깨졌었으면 끝났을 건데 지금 대통령 꿈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나간다고 하고 있고 대구 중심으로 했었던 주호영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좀 어떻게든 대선을 거기서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튀어나오려고 할 건데 김종인은 그런 사람들 빼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틀을 잡으려는 거에 대해서 심재철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에 90여 건을 수사하면서 적어도 너댓 자리는 새롭게 생기면 거기 나가보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4, 5선 하다 보면은 한 번 선거 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네. 권력을 안 노려는 쪽과 그래서 김종인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지만 어저께 저녁 때 집까지 찾아갔는데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김종인과 함께 뭐 와인만 먹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참 역사가 밤에도 안 이루어지고 물 먹인 게 아니라 술 먹였네요. 예, 역시 우리 곽동수 선생님 오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방송이 잘 진행되네요. 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 반응하고. 네, 여러분들 그 뭐 벌써 8,400명이 이렇게 와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곽동수 TV 예, 구독. 저희 시사타파 TV 구독이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다시 원 상태를 회복하고 38만 3천에서 머물러 있다가 한 이틀 사이에 38만 6천까지 올라갔는데 곽동수 선생님도 다시 8만 명 여러분들 채워주시고 곽동수 TV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 잠깐만 할게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정기회원이 드디어 1,300명을 넘었고요. 하루에 한 6명, 7명 이렇게 좀 작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월 1만 원에 정기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말에는 당연히 달력도 배송되고 많은 행사나 그런 것들의 안내, 이메일 같은 것도 다 가니까 정기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가 보면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김종인이가 우리 정치판에 자꾸 이렇게 어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은요. 이 언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왜 언론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그만큼 언론이 김종인이 나갔을 때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으니까 언론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은 김종인이다. 뭐 국보위 출신, 아까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보위를 비롯해서 사실 김종인이라는 이 노장, 뭐 노익장, 뭐 이 사람은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지만 금융실명제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금융실명제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사실 전두환과 함께 국보위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뭐 마치 경제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포장됐지만 전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정치권에 김종인이가 등장하는 것은 정당 정치가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당 정치가 강하고 이런 김종인이가 올 만한 틈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잘 돌아가는 건데 김종인이가 들어가 자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허약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의 부실한 검증. 언론이 제대로 검증만 했다고 하면 국보위. 언론에서 김종인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박근혜 때 지금 벌써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을 세 번째거든요. 2012년 때 박근혜 때 비대위원장 맞습니다. 하고 2016년 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이번 비대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미통당 로고 보면 비대 같잖아요. 비대위에.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 번째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이런 김종인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철수잖아요. 다른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했다 그러면 엄청난 비판적인 시각이 간다 그러면 언론에서 김종인을 비판을 하면 어떤 당이든 간에 이제는 김종인은 끝났다 그러면서 모셔가지를 않는다고요. 저는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기 때문에 김종인이라는 이런 정치인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철새 짓을 하면서도 본인이 굉장한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부실한 검증 정도가 아니라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실제 검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떨어뜨리면 자기 먹을 게 없는 언론이나 그 주변 권력들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양시양비론이나 기계적 중립성 혹은 회색지대의 입맛과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운동장 기울어져서 자기들의 기득권은 수십 년 동안 확고해졌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와도 기득권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어려울 때는 그죠? 예. 근데 이번에 40대 기술론 들고 온 것도 본인은 80대지만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와야 자기가 상황 정치 비슷하게 하면서 실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키워냈다. 아무튼 그 나르시시즘에 빠진 잡덕 어르신 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일단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잘 못하고 있어서 여유가 생겼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번 분란 때 김세현 그때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당은 지금 좀비로 살아남아있다. 해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따라서 그래 우리 보수 전체 해체하자. 네. 이러고 기득권을 내려놨다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이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이 누구는 투표함을 보관하자 뭐 보존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토론하고 앉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당 잘못 가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보수가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한 방향으로 가서 정말 낮은 자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났었을 때 일본은 우왕좌왕하고 말은 맞는데 수습은 못했어요. 마스크 이상한 거 보내고 후쿠시마 거 보내고 우리는 단계별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있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하고 있는 게 그렇게 차근차근 간다면 일본이나 그 밖에 뭐 다른 도시에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미통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진짜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가라앉는 우리도 긴장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운이 좋고 선거했던 거에서 김종인을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김종인을 응원하고 어떻게든 한다 그러면 7, 8월까지 그다음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그렇게 몰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김종인 뭐 더 이상 이제는 이번이 마지막 같아요. 뭐 다음 정치권에서 얼 수 있는 다음은 대한민국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더 허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김종인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추대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뭐 전권 좋아하고 추대 좋아하고 지금 자연인이 되셨고 그 10년 사이에 8번 비대하면서 모두 다 만장일치 추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들어가긴 지지율이 27.4%밖에 안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종인 선거가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도체제도 꾸리지 못하는 미래통합당 정말 혼란 속으로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빨리 정해지면 저희도 필요한 게 딱 하나가 미래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통합당이야 통합이 안 된다고 쳐도 이 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자기가 지금 딴살림을 차려야 되는 건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애매합니다. 오늘 조용한 당선인 워크숍을 할 텐데 그쪽 같은 경우 결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어떡하나 눈치 보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오늘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하셨어요. 빨리 그쪽을 합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5일에 일단 합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 합치는 게 15일이고 그 과정까지 끌고 나가는데 네. 한국당이 제대로 안 하고 미적미적한 모습을 보면 너희 지도층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할 건 해라 라고 하는 압박을 주는 거니까 이제 한 열흘 동안 내부도 시끄러운데 바깥에서도 시끄럽고 국민 그렇죠.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잘못하면 표가 더 가라앉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든 수습을 해나갈 텐데요. 수습하는 모습 보는 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네 지금까지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 예, 사실상 거부고 이제 김종인 씨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민생당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